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 특징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화요일 시장 개장을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무엇보다 지금 경제 지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이 모두 오늘 수급적인 특징으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하창환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이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알고 네,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뭐 이제 전거래일부터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큰 재미가 없죠. 뭐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합해서 1,000억 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장 시작할 때 좀 시장 좋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의 변화가 뭐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게 전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이 이제 4,400억까지 샀다가 빠르게 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좀 시장을 눌렀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까지는 한 2,954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장 막판으로 가면서 빠지게 된다면 강보합권에 있던 거래소 시장이 또 마이너스 음전에서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강보합권, 약보합권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세를 당기는 산업군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도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아무래도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전거래일도 이 시간 정도에 거래대금이 한 7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양시장 앞에서 15조거든요. 전거래일에 20조가 넘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수급적인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20조나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금일도 만약에 20조가 넘는다. 이거는 외국인 기관에서의 손바뀜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종목별에서 분명 차익 실현이 일부 강하게 나온 산업군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 좀 큰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겠지만 이런 물가 지표들이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뭐 지금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뭐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가 예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좀 강력한 눌림 현상들을 나온다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시스 차를 이 정도까지 벌려놨다가 지금 1.4 정도까지 좀 다시 줄여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 좀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결제 약정 수량도 일부 늘어나고 있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서 이 좀 변화들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이 4,262계약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베이시스차가 강하면 선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일단은 좀 강한 흐름을 좀 당겨오겠다라는 건데 뭐 이런 비차익 순매수라든지 차익 순매수 쪽에서 좀 급격한 변화가 나오는지도 좀 일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좀 참고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두 염두하고 있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뭐 순환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장 막판까지 추세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거래 대금 여부도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CPI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많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분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메이저들 입장에서 CPI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기네들이 예측한 대로 지금 수급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나마 좀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코스닥이 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물가 지표를 조금 괜찮게 보지 않고 있나 왜냐면 성장주 위주로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조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주 쪽을 좀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손해보험 쪽으로는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지금 어떠한 전체적인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좀 뭐 호재가 있을 법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물가지표를 앞두고서 그런 경계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들이 먼저 지표를 예측을 하고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조금 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뭐 미리 좀 준비하실 분들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휴장도 그렇고 이 경계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곧 발표가 될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희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종목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전에 수급별 특징을 가진 종목들 최은 앵커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인데 최근까지는 팔아치웠다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화장품 안에 크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로는 대한전선, 그리고 어제까지도 사들였던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YC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현재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흐름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최근에 엔터사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JYP 엔터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사실 막상 오늘 시장 열어보니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VT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올라와 있고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전자,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대한전선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 기관은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GPT-4 출시에 대한 기대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고요. YC 그리고 ITM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ITM 반도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 기관 기업들 살펴봤더니 벨로크, 재룡전기, 그리고 VT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FA,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리아 FT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한국콜마와 AP위성을 오늘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떤 수급적 특징 보이고 있는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삼성중공업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이 종목 지금 외국인 매물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24일을 빼면 거의 24일부터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오늘에 이어서는 기관 투자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조선업 같은 네.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기간이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면서 변곡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신고가를 찍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고점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건조 물량이라든지 이제 신조성과 같은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회사 기구에서 2020년부터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탈탄소 정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30년 넘어가서부터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갈거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선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선 부분을 굉장히 좀 독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암모니아도 현재 시점의 이 기술력으로는 완전한 저탄소는 제로 탄소는 아닌데 이 25년을 기점으로 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6년, 27년까지 모잠비크, 카타르 이런 슬롯들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3사들 대부분이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1분기 성과를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이런 성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기조가 나올 확률이 크다. 게다가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수혜도 조선주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선 전까지도 계속적인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정말 오랜 기간 만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들 좀 상당히 가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LNG나 이제 FLNG라고 해서 부유시 관련된 부분의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에는 소송 관련된 건이 조금 일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워낙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급까지 괜찮은 삼성중공업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최근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건조량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미중 갈등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첫 번째 한국 콜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업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원래 4월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네. 꾸준히 매수세 들어왔었는데 지금 5월 10일, 13일 그러니까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선크림 관련해서 이제 ODM 하는 기업인데 지금 미국의 인디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실리콘 투과 이로 인해서 지금 뭐 2연상까지 가는 그런 기업을 토하는 모습인데 사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ODM 기업들에 대비해서 주가 대비해서 가장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저평가인 상황이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CNC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뭐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맥스도 잘 가고 있는데 한국 콜마만 유독 조금 덜 갔다. 근데 앞으로 지금 미국 공장 기초 화장품 공장을 또 추가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캐파를 늘려서 좀 미국 시장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ODM 기업 중에 지금 국내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미국향 매출이라든가 중국 수요가 증가될 경우에 좀 실적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만큼 지금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한국 콜마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안에서 좀 이제 트렌드는 선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콜마가 선케어 ODM 기업으로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가격 포인트가 이 포인트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아이패밀리 S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종목은 지금 어떠한 수급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경우가 52주 신고가 거의 부근까지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요. 뭐 최근 2, 3거래일 사이 계속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상승 트리거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왔었던 종목이고요. 뭐 콜마 같은 경우도 OEM, ODM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색조 OEM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 최대 실적이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4대장들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분기 보고서나 이런 뭐 리포트들이 나왔을 때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 실적이 조금 더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업데이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벤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좀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신제품에다가 아직도 진출해야 될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기타 쪽에서도 좋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HMB 쪽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만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굉장히 높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에 굵직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해당 기조가 꺾이는지를 조금 판단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정리 드릴게요. 나 이렇게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 확장될 가능성이 보인다, 기대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수급 측면에서도 계속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AP위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급 어떤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네, 5월 달 들어와서 네. 기관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순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 해서 5월 27일 날 개청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대표적인 정책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 사업인데요. 특히나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밀고 있는 나라에서 진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항법 시스템 KPS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리고 왜냐하면 뭐 달 탐사라든가 어쨌든 위성 발사를 함에 있어서 통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2만 원대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2만 6천 원까지도 정말 빠른 시간에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만약에 달 탐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공략해보셔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이번 5월은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이슈로 이 우주항공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AP위성 지금 이 시점에서도 더 기대가 된다. 상승할 여력이 좀 보인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